80년 만에 강한 폭우가 내리면서 인천 지역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평 일신시장은 침수로 피해를 입었고 계양산 인근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가 그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먼저 비 피해 현장에 송효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내린 폭우로 계양산 인근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가 인근 주택으로 유입됐고 거주하던 주민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뽕 한 거 뚝뚝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요. 그 감람 부러지는 소리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가봤더니 괜찮아 뒤로 돌아왔는데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난 9일 내렸던 폭우로 인해 무너져버린 옹벽입니다. 당시에 아찔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계양구의 도움으로 인근의 모텔 등의 숙소를 잡고 수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임시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인천 지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소방서에는 492건, 갓 군구에는 471건이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3가구 38명이 사전 대피했고 8가구 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각 지자체들은 수해 피해 지역을 점검하고 복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틀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침수된 곳들은 배수 작업을, 무너진 곳들은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응급 복구 등을 통해 갖고 빨리 정상적인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 체계를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인명피해나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천시는 군구별 추가 피해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시설 보강 등 재난 대비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